하나은행 K리그1 2024 2라운드 경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를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4-3-3 포메이션 최철원 골키퍼고요. 서울 이태석, 김주성, 권한규, 박동진 풀백입니다. 미드필더 기성용과 팔로세비치 그리고 시게이로 다쿠야 선수입니다. 전방에는 임상엽과 일류첸코 그리고 강상우 선수도 오늘 선발 출전합니다. 네, 일류첸코 선수 나오고 강상우, 시게이로 선수 나오고 또 이태석 선수도 오늘 선발 라인업을 꿰쳤습니다. 예. 서울은 광주전과는 사뭇 다른 멤버 구성으로 오늘 인천을 맞이합니다. 원정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3-4-3 포메이션 이범수 골키퍼고요. 3백 오반석, 요니치, 김현수 그리고 양쪽 윙백은 정동윤과 홍시우, 중앙은 은포쿠와 이명주입니다. 그리고 전방 3톱 김성민, 무고사, 박승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김성민, 정동윤, 요니치, 김현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인천 역시도 1라운드와는 좀 사뭇 다른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가 1라운드의 악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드러내는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자, 이 선수가 굉장히 재능 있는 중앙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거든요. 시작됐습니다. K리그1 2라운드 경기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 자, 한 번에 전방으로 밀었어요. 슛! 여기서 네. 시작하자마자 위협하는 인천. 김성민 선수가 바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봤습니다만 이 피니시 막히고 말았습니다. 1-1 정동현 뒤로 돌렸습니다. 연결받고 이명주. 자, 이명주 올라가죠. 잡아 올립니다. 원쪽 하지만 헤딩 처리. 자, 그리고 잡아 있습니다. 다시 왼발 슛. 벗어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홍시우 선수 1라운드에서 역시 최우진 선수와 더불어서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었거든요. 예. 네. 기본적으로는 또 공격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홍시우 선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인천의 약점은 역시 중앙 미드필더가 이명주, 은포크밖에 없다 보니까 중앙이 약간 얇거든요. 예. 오, 자, 로페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왼발 최철원의 선방 벗어납니다. 최철원. 와. 헤이 로페스 넘어간 슈팅 마무리까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 기습적으로 서울의 전방을 노려봤던 인천인데요. 자, 은포쿠가 자, 아까도 이제 기습적인 프리킥 전기를 하려 했는데 지금의 네. 패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동윤 선수가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이명주 올렸습니다. 흘러나옵니다. 아, 여기서 아직 있어요. 와, 네. 네. 박승호의 슈팅 벗어납니다. 네, 박승호 선수는 뭐 드리블 재간도 있지만은 한 방이 역시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링가드 선수, 슬라카 선수는 계속 뭐 전술 회의 중이에요. 예. 네. 경기가 살짝만 끊기면 무조건 링가드 쪽으로 커트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받게 될지 지금 자. 나오는 거 일단 몸을 좀 푸는 거죠. 그렇죠. 자, 조끼를 입고 이제 슬슬 몸 푸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대로 지네요. 예. 오,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자, 이거 무고사. 자, 무고사. 무고사. 하지만 이것도 서울의 치명적인 미스가 나옵니다. 예, 김성민 선수가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게이로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확실히 녹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위험지역에서 볼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벌써 두 차례 나왔던 시게이로입니다. 시게이로를 패줍니다. 네, 지금 시게이로 선수가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일찍 너무 일찍 그라운드에 투입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동료들과의 호흡이 좋지가 않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링가드 선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공격 자원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네, 팔로세비치 선수가 조금 내려와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링가드. 자, 링가드 하지만 공 뺏겼습니다. 그리고 은포쿠. 자, 링가드가 자, 저 다시 한번 기술력으로부터 링가드! 링가드! 빼주고! 자,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아! 링가드의 공격 포인트 무산! 아, 인천이 링가드의 첫 어시스트를 막아냅니다. 수직적인 패스가 위험지역으로 통과를 하니까 한 장면 나왔어요. 네,
지금 서울이 모처럼 지금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상우의 침투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고 찔러줬던 링가드의 스루패스. 링가드 선수 센스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이범수 키퍼가 일단 막았고요. 네. 지금은 골이 들어갔더라도 강상우 선수의 핸드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전에 링가드 선수 힘 조절을 상당히 잘해서 찔러줬어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다시 자신들의 흐름을 가져오는 인천입니다. 요니치 선수 2683일 만에 K리그 복귀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은폭구 올렸어요. 헤딩. 네. 흘러나가고요. 자, 이거 이거 슛! 네. 감사합니다. 이명주의 슈팅. 네. 이명주 선수가 뭐 저런 위치에서 걸리면은 정말 대포얼 같은 슈팅이 나가는 선수인데요. 예. 오늘 세컨볼 싸움에서 인천이 기본적으로 서울보다는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간격 유지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주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명주의 코너킥. 여기서 최철호 잡아냅니다. 네, 오반석이 좋은 타점을 잡았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이 정말 세트 플레이 횟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전반이에요. 자신이 춥기 때문에 축구 장도 동구장이 돼야 한다라고 그렇죠. 주창하고 있는 이경규 씨입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0-0입니다. 네, 링가드 선수가 다소 일찍 등장했고 분명히 번뜩이는 센스들이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반전을 총평한다면 인천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돼서 오른쪽 측면이 서울 그리고 왼쪽이 인천입니다. 지난 시즌은 상당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간도 있는데요. 자, 길게 넘어온 공을 김현수가 잘라냈고요. 박승호 은포쿠 터치 후에 찔렀어요. 열렸어요. 이거 열렸습니다. 김성민. 아쉽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김성민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부심 제1부심의 깃발이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예. 그래도 김성민 선수는 요거는 넣어줬어야 되죠. 아, 온사이드인가요? 옵사이드인가요? 네, 자. 지금 제1부심은 어쨌든 옵사이드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예. 네, 그래도 아깝습니다. 인천은 자, 제치 올라갑니다. 김성민 이거 잘 돌았어요. 김성민 또 한번 올라갑니다. 김성민 찔러주고 하지만 박승호! 자, 이거 박승호! 네! 또 정면 정면으로 갑니다. 네. 인천이 확실히 이 빅찬스에 대한 골 전환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예. 네. 여기서 김성민 지금 팔로세비치를 제치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박승호에게 넘겨주는 장면까지도 다 좋았지만 네.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덜 받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박승호 쪽이에요! 박승호! 넘어갑니다.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네, 박승호 선수는 약간 파울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긴데요. 볼까요? 이제 볼 소유권도 주장을 해봤겠죠. 예, 오반석 선수의 기가 막힌 장거리 스루패스였는데요. 네, 박승호 선수 약간 잡힌 거 아니냐는 얘기 같아요. 아, 네, 기성용 선수의 손이 약간 잡은 측면은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은포쿠 이명주 조합이 중원에서도 약간 판정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네,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아, 홍시우의 전진. 홍시우. 아, 홍시우가 됩니다. 홍시우. 자, 동료를 바라봅니다. 홍시우 꺾었어요. 자, 이거. 자, 그리고 합스페이스 다시 한번 빼주고 자, 박승호. 니어 포스트 쪽을 봤던 박승호의 왼발 슈팅. 네.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한 번 약간 헛발질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명주가 센스니까 박승호에게 그리고 네. 자, 이 슈팅이 또 빗나갑니다. 자, 오늘 공식 관중 51,670명입니다. 5만 돌파! 5만 명을 넘어섭니다. 자, 기성용 빼줬습니다. 최준 쪽입니다. 최준! 최준 선수 들어오자마자 최준. 이펙트 있는데요? 우와, 크로스! 네. 호물라님의 막아냅니다. 제르소, 김주성, 하지만 제르소! 자, 기성용! 네, 기성용의 마음먹고 때린 슈팅이 벗어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르소가 네, 제르소 선수가 약간 무리한 감이 있어요. 지금 그냥 내주는 게 나았는데 예. 굳이 이제 본인이 돌아서 드리블로 끌고 가려다가 결국 뺏겼고요. 아, 네, 황선홍 감독이 이제 내일 오전에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자, 은포쿠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번 은포쿠 몸싸움. 자, 여기서 김신지 측면으로 측면에서 강성진 왼발 꺾었어. 링가드 시즌 1호 홈런입니다. 네, 물론 지난.
그날 광주전에서도 홈런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예. 네. 그건 라인 드라이브성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거의 파울볼성이네요. 예. 네. 지금 강성진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링가드를 봤는데요. 이거를 발 안쪽 인사이드를 활용해서 뭔가 좀 정확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예.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네. 홍시후. 홍시후. 자, 크로스! 좋아요! 네, 헤딩 처리 김주성. 그리고 또 한 번 밀어냅니다. 이번엔 인천 정동윤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반대편에 자, 여기서 한 번에 이제 인천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 서울이 자 길게 이거 제르소 쪽입니다. 네. 제르소 권한규 앞에 있습니다. 자, 제르소 자 다시 한번 네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자 이게 직접 골이 되면 좋지만 여기서 사실은 가장 베스트는 천석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최철원 키퍼가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르소의 파괴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권한규를 앞에 두고도 일단 최전방까지 밀고 올라왔던 제르소입니다. 문포크도 가능하고 네, 천석원도 가능하죠. 천석원 권한 자 보반석 자 헤딩 자 2선 하지만 강성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길게 여기서 성공합니다. 네, 홍시우 선수도 역시 빠른 선수입니다. 예. 탈출이 쉽지 않네요. 올라가지 못하네요. 자, 이러면은 자, 결국 0대 0 5만 1000명의 관중이 몰려 있었습니다만 자, 양 팀 모두 이번 시즌에 첫 골 신고하지 못하고 승점 1점씩 아쉬움과 함께 나눠갔습니다. 링가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첫 홈 경기를 치른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Hello, Jesse. It was your first home game. How was it? Yeah, it was good. You know, I wasn't expecting to come on that soon. You know, I wasn't quite ready to start the game. I'm still building, you know, my match minutes and getting fit. But it's good to enter the game, you know, quite early on. You know, try and make an impact and help the team. You know, the game could have gone either way today. You know, we had a few chances, they had a few chances. Probably should have won the game, but like I say, we build on this and take the confidence away from this game. 네, 일단 오늘 경기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고요. 그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출전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을 몇 번 있었지만 아쉽게 이루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팬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at your uniform was sold out earlier and there are a lot of fans who visited today, about 50,000. Can you feel the love from Korean fans? Yeah, it's been amazing. Ever since I arrived, it's been amazing. You know, fans are brilliant today. Like I say, more than 50,000 came out to see us. Like I say, probably should have won the game. You know, could have lost the game in certain stages, but like I say, we build on this. You know, we learn from this game and move on. 네, 오늘 5만 명이 넘는 팬분들이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기지 못해서 또 아쉽고 오늘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d coach Kim Gi-dong said that your physical condition is up to 70%. But after running in the pitch, how's your physical condition right now? Yeah, it feels a lot better when you're on the pitch and, you know, the fans are surrounding you and you're getting that buzz and the adrenaline off the fans. You know, you feel that energy and, you know, you can feel it, you can feed off the fans with that. And like you say, we wanted to, you know, put on a show today and try and win the game. Unfortunately, you know, we drew, but, you know, we keep building and, you know, thanks for the fans for coming out today. So you feel better than before? Yeah, a lot better, yeah. I think I played about 6-7 games pre-season. Probably building up to like 80 minutes. Like I say, probably weren't right to start the game today. So we'll see you next game. 네, 그 전보다 확실히 컨디션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프리시즌 한 6개부터 7개 경기를 뛰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조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경기 더 뛰면 폼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question is not just limited to football, but what's your favorite part in your life in Korea? I think it's exploring and kind of, you know, trying to adapt to the place, you know, adapt to the people, adapt to the culture has been amazing.
You know, I've been trying all different kind of foods lately. You know, I've had Korean barbecue, so you know, learning different things and trying different things. You know,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I wanted to do since I've been here. And you know, like I say, you know, the lads and the manager and the staff have helped me settle in with that. 네, 지금 링가드 선수는 적응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화를 지금 체험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의 그런 바베큐를 포함해서 그런 음식,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지금 적응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꽤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words for your fans? 감사합니다. No, I'd like to say thank you. You know, the support's been amazing. Like I say, since I've been here, since I landed, the support's been, you know, amazing. The turnout today was amazing. So, you know, hopefully next game we get more than 50,000 again. Okay, thank you for today's interview, and hope you have a best performance in the future.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지금까지 제시 링가드 선수 만나봤습니다.